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4월 17일 금요일 한 주 마감하는 그런 하루죠.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가 17일이죠. 오늘 19일까지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결제 시 1개월 무료 이벤트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 0.14% 상승, 나스닥 1.66% 상승, 반도체 지수도 2.61% 상승했습니다. 자, 유로존도 양호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환자가 작게 확진자가 줄어든다든지 완화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이제 경제 재개하겠다, 봉쇄 조치를 해제, 주지사의 재량에 맡겨 놓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활동도 조금씩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다우존스가 선물이 3.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2.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현재 $20 인근에서 상당한 공방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20는 좀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 세계를 억누르고 있던 코로나라는 부분 내지는 오일이 폭락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나스닥 보시면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다우존스도 양호한 모습으로 추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선물은 안전자산을 대변하니까요, 이제 좀 주춤합니다.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환율이 다시 조금 강달러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1228원 정도로 올라섰고, 오늘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마존, 넷플릭스, 블리자드와 같이 언택트 수혜주, 그죠? 집에 있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전자 상거래 내지는 OTT 기반의 동영상 시청, 그리고 게임, 이런 쪽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주로 대변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 관심 가져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램데시비르, 발음 되게 어려워요. 램데시비르네요. 치료 효과가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125명의 환자에 투약을 한 결과 대부분 퇴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 단일가에서 15%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총선이 끝났습니다. 거대 여당이 득세를 하는 상황이 돼서 정책 수혜주들이 또 어저께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남북 경협주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 와이파이 관련돼 있는 부분, 뭐 5G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전일이었다, 시장의 특징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국민연금 연기금에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증시 안전펀드도 있고요. 연기금이 17.3%를 주식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한 8조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소식 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연기금이 만약에 매수에 가담한다면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닥터K는 여기 인근에서 하락을 점쳤습니다만 대번 들어올리는 걸 보고 인버스 투입했던 것 그대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코스닥 종목을 매수를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 코스피에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와 같이 대형 우량주를 지금 투입을 했는데요, 증시 안정펀드라든지 연기금이 들어올 때 그 종목들을 안 사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에 최근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매수도 이틀 연속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만약에 매수 들어온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놓고
살수 있을까요? 다른 종목 살까요? No거든요. 그러면 1980인근까지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할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안내 말씀드렸는데 유료 회원 가입은 어디서 해야 되나 궁금하시다면요. 방송 안내 보시면 카페도 있고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40%가 시청하고 계신 걸로 파악됩니다. 구독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포트폴리오 불을 뿜어요. 포트 4개인데 다 뻘개요. 여러분들,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 자, 하이닉스 올라간다면 88,000 이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삼성전자 5만원만 뛰어넘으면 이것도 53,000원권까지 갈수 있다 보이고, NC소프트도 지지권에서 매수 퍼펙트. 68만원과 70만원 사이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 SK바이오랜드 탄탄하게 지지권이거든요. 이거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코스닥도 하나 넣었어요. SK바이오랜드. 자, 셀트리온이 아직까지도 고점 부위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우리 인원 중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인원도 있는데요. 매수 단가 정도인데, 닥터케이는 쫓아가면서 사진 않겠습니다. 내려온다면 20만원 인근에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양호하네요. 자, 여기 있는 종목군들, 닥터케이가 조금 더 업데이트 하기도 했고요. 여기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라. 그죠? 닥터케이는 개별주 안 해요. 개별주 안 해도 안정적으로 10%씩 이렇게 먹어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일도 우리 대표 선수는 그죠? 여기 보시면 카페인데요.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출장 중에도 KMW 6% 먹어내고 SDI 먹어낸다. 그죠? 닥터K가 다 관심권에 넣어두라고 했던 종목들이죠. 자, 그렇다면 추가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 어저께 남북경유업 강하게 올랐다고 지금 욕심 부리고 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자, 고점에 있는 종목들 덜렁 따라갔다가 조정 받으면 하루에 10%씩 그냥 까집니다. 많이 먹기보다는 내 자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차근차근 챙겨나가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출발 상황 보자면요. 코스피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24% 상승 출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6% 올라갑니다. 자, 장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퍼펙트! 한 발짝 빨리 매수였다. 예야, I'm Dr. K야! 야, 디스하는 애들 보고 있냐? 형, 디스할 만큼 허접 아니다. 티쌀 만큼 허접 아니라고. 그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안달복달하더니 장 시작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3.20 간다, 예야! 삼성전자 3.67 가요. NC소프트는 아직까지 0.61% 상승.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그만. KMW 더 치고 가고요. SK 바이오랜드, 일단 갭 상승 이후에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만, no problem. 안전하게 풀베팅 1, 2천 아닙니다. 억 하는데 풀베팅을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에. 자, 장 초반에 상당히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장 초반에 야간 선물 시장 코스피 200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막 흔들어 제낄 겁니다. 그거 패스합니다. 대세는 위로 가는 겁니다. 계속 위로 간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인버스 무식하게 풀빵 때린 사람들 있습니까? 무식한 거예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형제 시원찮아요. 고점 부위라니까. 조금 주식을 해본 사람 못 따라가요, 거기서. 뭐 기관외국인 펀드 매니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 부담돼. 저거 하늘 꼭대기 있는데 이러면서 밑에 내려와야 사놓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나중에 뭐키 맞추기 양상으로 좀 갈지 몰라도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3%씩 가는데 이거 못 가잖아요, 봐. 여기다 다 투입했다니까 이 셀트리온하고 파는 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확연하게. 이것만 딱 봐도 돼요.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이 정확하다는 거 아닙니까? 잘난 척이에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생방송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신 것보다 100배 낫다 말씀드립니다. 회비 50만원인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어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날랐어. 그죠? 여기는 피실피실해. 그죠? KMW도 날랐고. SK바이오랜드 올라가고 있고. 노 프로블럼. LG화학 매수가 35만원. 이거 던지지마, 지워. 이건 그냥 들고 가. 이거 필바다 올라가는 거거든. 다만 여기만 안 처지면 돼. 여기 돌려냈거든. 그러니까 던지지마, 그냥 들고 가. 홀딩. 이거 봐봐. 주도주, 어저께 방송에 그랬습니다. 주도주 군들이 괜찮아지는 모양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시장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시장이 좋아진다.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줄 알아요? 살게 없어요. 주도주가 박살이 나가지고. 손절가 잡지 말고, 33만원만 이탈 안 하면 그냥 계속 들고 와. 이거는 그냥 쭉쭉쭉 들고 와. 최상위에 관심 있어요. 잘해. 그러니까 우리 팀원이거든요. 팀원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딱와 있어요. 그죠? 초보 몇명안 됩니다. 그렇다고 초보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손발이 딱딱 맞아요. 한마디 하면 딱딱 다 알아들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 삼형제 시원찮다 했습니다. 시원찮아요. 못 가고 있어요. 그죠? 못 갑니다. 현재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했거든요. 올롱 자꾸 두드려 맞는 게 보여요. 적당히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당히 먹어내고, 셀트리온 좀 처지면 다시 사놓고, 그러한 것이 진정한 잘하는 매매지. 셀트리온 23만 6천원 중장기 가지고 있던 분, 그 위에 가격 가지고 있는 분, 평가 손익 따져보면 2만원 손실이에요. 그죠? 닥터키는 23만 2천원에 칼같이 던지고 밑에서 다시 받아넣어가지고 27%, 11%, 4% 한 달에 40% 먹었어요. 모든 방송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하이닉스 더 가요. 갑니다, 이거. 삼성전자 갑니다. NC소프트도 가네?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일하면서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매매를 투자를 해야지. 고점에 있는 거 상한가 간거 따라잡고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자, FNF 이런 것도 딱 돌려냈거든요. 관심이 있어요. 그죠? 카카오, 삼성 SDI, FNF 한발 미룹시다. 이거 LG화학이 훨씬 지금 더 주워 담아야 돼요. 눌려주면 없는 사람은 주워 담아야 돼요. SDI가 있어서 하나만 딱 넣었는데 일단 둘다 봅니다. 키 맞추기 하러 딱 갔네. 그죠? 양호입니다. 2차전지 양호예요.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 에코프로 BM 그것도 양호네. 그죠? 양호입니다.
자, 2차 전지에서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정도만 관심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야, 지호야, 퍼펙트 하지 않냐? 셀트리온하고 다 던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풀빵 때려 그랬어. 응? 차. 지호 선수가 아 지렸어요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게 됐잖아, 그죠? 셀트리온을 칼 같은 매수 매도를 보고 아 지렸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했는데 같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왔잖아. 하이닉스 4% 간다, 예야. 아침에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샀으면 벌써 우리보다 몇 퍼센트 더 주고 사야 되잖아. 우리 밑에서 딱딱딱딱 들어왔다니까. 예야! 선침에, 선침에. 그죠? 아, 이거 가는 거 봐. 하이닉스 가는 거 봐봐. 어저께 누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간다 그랬어요. 어저께 방송 돌려보십시오. 전부 다 가서 그렇지. 간다 그랬어요 오늘. 야 진짜 짜릿하다. 응? 시장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아 외국인 들어왔다 얘야. 외국인이 들어올 때 됐거든요. 어저께부터 슬슬슬슬 이야기했어요. 언제 들어올지가 이제 관건인데 환율 1250원 인근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잡힌다 그랬습니다. 상승 방향으로 본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외국인 선물이 누적으로 7만 3천 계약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방향 간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와 하이닉스 가는 거 봐봐. 후 예야. 아, 나 미치겠다. 야 디스코야 형이 던진 셀트리온 빠진다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진다야. 어퍼 친 실컷 먹고 40% 먹고 어퍼 친 건 날라간다 예야. 야 이거 하이닉스 이거 봐봐 미쳤어. 야 포트폴리오 전체 총액으로 5% 이상 수익 가져가겠다 했습니다. 실현 코앞입니다. 실현 코앞이라고 1-2초만 아닙니다. 억 하는데 5%면 곱하기 해보십시오. 그거 채소입니다, 채소. 그죠? 채소라고요. 돈 남기지 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질러! 딱 그랬거든. 날라가네. 예야. I'm Dr. K야. 아,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
파라인 거 빠진다니까, 파라인 거. 그렇게 난리 부르스 추더니. 암적인 존재라며. 암 제거하는 닥터K다, 야. 암 닥터K야. 암덩어리 도려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들고 가면 그게 몸에 좋습니까, 암이? 도려내야지, 아파도. 아이고, 됐고요. 외국인이 들어와. 1700억. 이 기습적으로 들어올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이닉스, 외국계 들어오죠? 삼성전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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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며칠 전부터 사들어 오시더니 오늘도 대박이네요. 그렇죠? 사들어온다니까요. 뭐 사들어온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들어온다니까요. 엔씨소프트 노 프로블럼. 감 돼요. 됐어요. 셀트리온 마이너스네. 아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아프겠습니다만, 던지가면서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받아들이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힘다 됐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저는 여기 밑에 아니면 안 산다 그랬습니다. 틀렸어요? 21만 7천에 팔았습니다. 찔끔도 올라간다고 난리 부르스 추더니 밑으로 내려와 있네? 듣고 있냐? 듣고 있냐고! 지금 매수하면 안 돼요. 저기 서준 도훈 아빠가 닥터K한테 붙여준 별명입니다. 암 전문이라고. 그죠? 암 닥터K야! 이사벨님은 어디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지금 해외 제외동포도 지금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많이 듣고 계세요. 중국에서 듣고 있고요.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그죠? 글로벌 닥터K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외국인 이제 사들어옵니다. 그냥 들고 가요. 할거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야, 이거 뭐야? 셀트리 뭐야 이거? 참.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닥터K 팀으로 오십시오. 억 가지고 계신 분들, 케어 잘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라고요. 방송에 가면 다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냐면요. 여기 모든 실시간 방송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셀트리온 한달 동안 40% 수익, 셀트리온 27% 11% 수익, 또 수익, 추가 매수, 매수 의견. 근데 지금 매도 의견이에요, 지금은.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틀만 17%씩 먹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틀 만에 10%씩 먹어내고요. 여기 가시면 팀K 수익 공개했습니다. 거짓말이면 제 오른손 걸게요. 여기 딱 들어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회원 가입 안내 보시고, 같이 하시면 50만원보다 10배, 20배 이득이다. 전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어들인다. 자신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해가면서 우리나라 어디 유료방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풀타임 케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는데 잘 없어요. 딴 데서 오신 분들이 잘 알아요. 경제방송 전문가 들어가니까 하루에 카톡 10개 딱 날려주더랍니다. 그래가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풀타임으로 시장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카톡으로 리딩합니다. 아침에 1시간은 서비스예요. 5만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5만원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노 프라브럼입니다. 하이닉스 88,000원 이상까지 갖고 안 됐습니다. 자, 하이닉스. 그죠? 이거 뭐, 그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할 겁니다. 삼성전자. 강력한 저항을 못 뛰어넘던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는데 누가 사들었다? 외국인. 먼저 힌트를 줬어요. 외국인들 사사사사 사들어온다고 우리도 같이 사들어간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꽁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아, 그래. 5% 딴데 삽질 안 하고 쌤 이야기한테 할걸 후회하고 있지? 큰 지금 문제거리가 두 개가 해결되고 있다 했습니다. 뭐 코로나 이슈 잠재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최악 상황 벗어나고 있어요. 유가 최악 벗어나고 있습니다. 20달러 지지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보여요. 2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망하는 회사 속출이거든요. 목숨 걸고 아마 지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억누르던 두 가지가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 실물 경기에서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얼마나 더안 좋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코로나라 해서 안 좋은 섹터도 있습니다만 모든 섹터가 대공황 때처럼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어서고 새롭게 각광받는 또 섹터가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런 식으로 시장 판단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우리 꽁이가 6개월 회원이거든요. 한 번을 제 시그널을 어긴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따랐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한번딱 삐딱선 탔어. NC소프트에 질러라 하고 막 했는데 거짓말도 했어. 여기 다 실은 것처럼. 나중에 자백했어. 셀트리온 사실 21만 6천 원에 5% 몰래 들어갔는데 혼날까 봐 이야기 못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딱 삐딱선 타니까 빠지잖아. 와, 그죠? 속으로 그랬겠지. 절대로 이제 삐딱선 안 타야지 이렇게. 아휴, 참. 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주말 끼었다고 그죠? 결제 며칠 미뤄질까 걱정하시면 주말 제가 빼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여기 간다 그랬어. 크게 안 모지라. 그죠? 분명히 딴데 주춤거리고 여기 간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그죠? 가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 인근 가면 이거 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더 치고 가면 난리 납니다, 이제. 한번더 치고 가면. 화장품, 와, 양호해. 그죠? 한국 경력 하루 가더니 비실합니다. 5G, 조정, 휴대폰, 양호, 반도체 양호, 2차전지, 와, 대박. 이게 2차전지를 사놓아야 되는데, 그죠?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가 대박입니다, 지금. 요 디스코 현대차도 본전 다가가냐? 형이 중장기 한 달에 한 번씩 나만의 적립식 펀드 할수 있다는데 이거 손실이냐? 사 들어갔다면 손실 아니다. 야, 여기도 날라가. 아까 FNF 뽑아놨잖아요. 5%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거든요. 와, 대박. 근데 이 파이오 이거 뭐야 이거 셀트리온 삼행자에 조심하라고 노래 불렀는데 에휴 믿을 사람 믿어야지 시장이 2.3 가는데 혼자 마이너스 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빠질 거야 아마 공매도가 때릴 수 있으면 때릴 겁니다 아마 때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망 매물 나올 겁니다. 올선 무너지고 있거든요. 올선 무너지고 있다고요. 닥터키도 언제 사는 줄 알아요? 여기 밑에 내려오면 또 삽니다. 뭐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당히 챙겨 먹고 여기 딱 내려오면 다시 사놨습니다. 셀틴 헬스케어 언제 사는다고요? 7만원 인근, 7만원. 그죠? 내려오면 사놓을 겁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 봐요.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보다 세이브 엄청 하고 다시 사놓고 또 먹는 겁니다. 그죠?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그죠? 시민님 반갑습니다. 또 티싸움 해봐라고. 안 틀렸네. 21만 7천 원에 팔았는데 더 빠지네. 이거 저기 위에서 던져라 했는데 더 빠지네. 티스 해봐라고. 티스 해봐라고. 야, 이 셀트리 뭐야 이거? 던지긴 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아파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은 안 편하네요. 자, 좀 지켜봅니다. 음악 한곡 들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다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엔씨소프트, SK바이오랜드 지금 사도 돼요. 삼성전기 던질 필요 없다 했습니다. 8% 간다 예이야. 참 죽인다.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거든요. 뭐 들어올 겁니까? 그죠? 주도주 들어옵니다. 누가? 와, 기가 내고 쌍끌이 들어와. 예, 야! 게임 오버. 연기금 또 들어와요.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옵니다. 베리 굿! 퍼펙트한 상황입니다. 오늘 퍼펙트입니다. 거의 100점이에요. 모든 게 다양합니다. 모든 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죠. 강하게 갭 상승 위에 앉혀지고 더 가고 있죠. 미국 선물 양호하죠. 100점이에요. 100점. 시장 상황. 자, 기름도, 오일도, 20달러 잘 안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진짜 잘하는 사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침 따라가야 되거든요. 딱 시초가에 한 번, 두번 이렇게 나누어 사 들어갈 생각으로. 왜? 5만원 저항을 딱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게 더 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근데 미리미리 사 들어갔습니다. 며칠 안 걸렸어요. 며칠 안 걸렸습니다. 닥터케이 한 발짝 딱 빨라요. 순환매 예측이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한 발짝 딱 빨라요. 빠질 거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던져버리고 여기 엎어치고. 포트폴리오 전부 다 매수 단가 위입니다. 잘 갔던 놈 잘 챙겨 먹고, 그죠? 잘 빠져나오고. 셀트리온 한 달에 40% 먹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틀에 17% 먹고, 중간에 찔끔찔끔 한 2-3% 토해내고. 뭐 노 프라브룸입니다. 시리님이 또 만원으로 훈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시리님도 빨리 자금 확충해가 빨리 다시 와요. 그죠? 우리 예전 회원이에요. 제가 무한 애정을 갖고 있는 예전 회원입니다.
유료방에서 나가고 나면 등 돌리기가 쉽죠? 나가고도 이렇게 우리 사이 좋아요. 그죠? 꽁이, 너 프로블럼 5% 찔끔 까지고 있고, 나 아버지 대박 날라가는데 무슨 상관? 야, 이거 미쳐 날 뜹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낼름 던진 사람 있죠? 안 던져요. 이제 시작인데 안 던집니다. 닥터케이가 또 끌고 갈땐 끝내주게 또 끌고 가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상한가 3방 먹고 던졌습니다. 여기서 던진 사람 천지잖아. 그죠? 여기서 딱 던졌습니다. 여기. 그죠? 끌고 가기를 잘해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재 시작하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안 던져요. 외국인 인재 들어옵니다. 외국인 들어와요, 이제. 2,000억 들어왔습니다. 벌써 아침에 40분도 안 됐는데. 2,500억 들어오고 있네. 예, 야. 삼성전자 여기 강력한 장을, 여기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된다? GG. 여기 열렸어요. 그냥 가만 냅두면 돼요. 할거 없어요. 그냥 가만 냅두면 됩니다. 삼전 한익 가지고 있다. 예야, 시루님.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유료 회원 같이 하던 분, 다시 가면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혹시 듣고 계신다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꼭 시리님한테 지칭하는 거 아니고, 듣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야, 다시 갈까? 한번 나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더 반가울 겁니다. 닥터K가 지금 주식 아카데미,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로고송을 지금 작곡을 했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리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구려요. CM생 원래 좀 동요 스타일이거든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도 좀 별론 것 같으니까요. 나갔다 다시 들어온 일이. 아휴. 이 노래 듣고 싶어 하는 분 계실 겁니다. 신곡 발표하기 전에는, 그죠? 리메이크 버전으로.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오늘도 이렇게 우린 영영 이제 우리 둘은 맨날 먹어요. 야, 이거 하이닉스하고 보세요. 5% 이상 갈 폼입니다. 5% 이상 간다 그랬어, 분명히.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 5% 추구한다 했습니다. 코앞입니다, 코앞이야. 반갑습니다, 권영님. 총 포트폴리오 수익 5% 수익 지금 추구하겠다 했는데 코앞입니다, 코앞이야. 앞에 먹은 것도 있거든. 그죠?
잘난 척을 좀 했더니 많이 나가셨네. 셀티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짜증나서 나가셨나? 닥터K가 셀트리온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셀트리온 몰빵해 계신 분 있죠? 그 회사가 좋아서 투자를 하는 거 좋은데요. 몰빵은 아닙니다. 몰빵은 아니라고요. 한 종목만 딱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셀트리온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주식이 셀트리온밖에 없답니까? 셀트리온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셀트리온을 매매하시고요. 중장기를 하더라도 고점부에서 밀린다 싶으면 끊어내고 다시 나중에 적당한 지지권에서 다시 물량 늘어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 종목 들고 끝까지 들고 가시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전략 전대로 여기 구간에서 밀리면 사서 여기 인근 던져라 그렇게 의견도 드렸는데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0원 정도 올랐잖아. 그럼 수익도 나는 거거든요.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어저께 하고 싶어하는 인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하이닉스, LG화학 핵심 주도주만 사들어오잖아.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핵심 주도주만 사들어옵니다. FNF 이거 괜찮다고 딱 아침에 딱 미리 올려놨잖아요. 했잖아요. 괜찮습니다. 신세계도 좀 관심 있어요. 신세계. 신세계는 중장기로 하고 싶으면 이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신세계. 관심권에 있어요. 신세계. 쌈바보다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를 했는데 이거는 뭐 일단 패스할게요. 카카오 셀트리온 팔고 있네. 왜 팔겠습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다니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쭉쭉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 셀트리온 3% 빠져. 이거 NC 65만 5천원 매수했다. 홀딩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댓글 하나도 안 남기던데 녹화 방송 보시고 댓글을 남기십시오. 그럼 저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보고 갑니다. 또 그렇게 하면 저 그렇게 다 친해진 사람들이에요. 아유, 셀트럼 상위세 박살난다. 제가 쭉쭉 들고 가라 그랬습니까? 그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노래 불렀는데. 그만 이야기할게요. 속 쓰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자, 왜 어저께도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 던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것들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그죠? 걔들이 살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산다면 그거 안 사고 살 종목이 없어요.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죠? 던지지 마라고, 들고 가라고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던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8% 간다, 8%. 야, 참. 그 물려 있는 분몇명 있었거든요. 한 명도 이제 물린 사람 없어요. 한 명도 물린 사람 없어 이제. 물린 것도 추가 대응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중장기 해서 제가 안한 겁니다. 그럼 밑에서 사놓고 해서 벌써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없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중장기 해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분할 매수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벌써 단가 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시라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 섹터의 1위 종목을 그죠? 적절한 지지권에서 사 들어가면 크게 낭패 안 봅니다. 크게 낭패 안 봐요. 꼭대기 사 들어가니까 문제죠. 그죠? 꼭대기 사 들어가니까 문제지. 적절한 위치에서 사면 문제 없다니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9만 얼마에 사 들어오면 되겠냐 말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사가지고 어떡할까요?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는 여기서 사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외국인, 기관, 코스피,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86가, 와우. 자, 셀트리온 여기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죠? 제가 뉴스 분석을 심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셀트리온 이게 아마, 그죠? 이렇게 급나가는 이유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임상실험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것 때문 아닐까요? 왜? 셀트리온도 지금 치료제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딴 데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버리면
시장을 먼저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더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럴 수 있겠다 없겠다 의견 한번 내보십시오. 이거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렇게 빠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다른 거다 날라가는데 여기 셀트리온 삼행제만 박살나고 있어. 그죠? 그게 이유가 될수 있겠죠. 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집중. 그죠? 셀트리온하고 SK 케미칼이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성과가 나야 되는데 벌써 딴 데서 성과가 났네? 그 개발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그약 사지.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휘청거리는 것 같아요. 요 디스코, 네 전공이니까 한번 이야기해봐. 네 전공이니까 이야기해봐라고 너의 의견을.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들어옵니다. 3천원 가까이 사들어오고 있어요. 야, 참 우연일까요? 어저께 풀베팅 질렀어요. 시장 상승한다고 그 전부터 풀베팅 돼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위로 간다고 풀베팅 때려놨습니다. 코스닥은 불안하니까 저항권이니까 다 뺀다 했고요. 코스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엎어쳤습니다. 퍼펙트.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근거 하나 더 댈게요. 외국인이 누적 선물 옵션 포지션이 상방이고요. 연기금이 상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간다고 때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완전 퍼펙트. 걘또 아닙니다. 넘겨짚기 아니라고요. 환율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호. 환율 내려오고 있어요. 양호.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베리 굿입니다. 디스코 주가 흐름 말고 아까 그거 그 내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너가 현업에 있으니까 너 의견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견일 수 있으니까 주가 흐름 말고 아까 내가 질문한 거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임상 실험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치료제 아닙니까? 맞죠? 이름도 어려운 램데시피르. 아유 어려워. 그거 대부분 투약엔 환자들 다 퇴원했다 하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그쪽 개발하고 있는데 3교대로 풀로 돌리고 있다 하는데 거기서 먼저 개발되면 그거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결제 시 1개월 무료 이벤트, 4월 19일까지 받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주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카페하고 이렇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수익률 그런 부분들 들어가시면 다 인증돼 있고요. 개인 카톡으로 나중에 가입 문의하셔도 됩니다. 슈퍼챗 오늘 우리 슈리님이 많은 고맙습니다. 자, 디스코는 숙제. 오늘 나중에 장 마치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임상 실험이 긍정적으로 나온 거와 셀트리온 내지는 우리나라 치료제 개발 업체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리포트 해 주시오. 플리즈. 우린 팀이에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제가 리딩한다고 그냥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이렇게 안 합니다. 각계각층에 다 포진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 그 의견을 수렴합니다. 훨씬 더 낫거든요, 저보다. 그렇게 딱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 분야에. 그럼 니는 뭐 하는데? 저는 이 주가의 흐름이 우리 팀원보다 훨씬 나은, 그죠?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디스코, 오늘 또 금요일이라고 회식하지 말고 숙제 안 하면 혼난다. 회식 장소 찾아가는 수가 있다. 디스코 오늘 할거 없어. 그냥 가만 두고 갈 거니까 숙제나 좀 열심히 해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빠지고 해도 안 던집니다. 이거 안 던져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그냥 들어갈 겁니다. 숨어 있는 심리 하나 또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여기부터 막 사들어가 연락이 몰려왔다가 4만 9천원 못 넘어가고 계속 지지부진할 때딴거 날라간 거 많거든요. 이거 포기하고, 에이, 삼성전자 안 할래, 씨. 진짜 지지류도 안 가네 하고 딱 던지고 딴데 들어간 사람 많을 겁니다. 그 들어간 게 꼭다리고, 이거는 이제 올라가고, 꼭다리 사 들어간 건 무너지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냐고요. 완전 삐딱선 타기 시작하면요 멘붕 오는 겁니다. 그런 거 노리고 서라도 지지부진하게 일부러 안 보내준 거 있을 겁니다. 질리게. 이 봐봐, 던지는 사람들 나오잖아 봐. 그렇게 사들었더니 던진 사람들 나오죠? 왜? 딴거막 날라가거든. 이왕 사들어갔으면 지근득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슈리님, 추가 상황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목표치는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때 가가지고 보고 판단합니다. 그때가 어떻게 할줄 알아요? 이거 들어갑니다. 일로 내려오면요. 일로 내려오면요. 이거 들어간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컷 팔아먹고, 위에서 잘 던져먹고, 내려오면 또사 들어간다고요. 그죠? 세티는 헬스케어 같은 거 여기 밑에 내려오면 사 들어갑니다. 위에 안 따라간다 그랬어. 분명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거 올라 빠지는 거 보기 전에 그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보기 전에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기 전에 저는 따라가고 싶은 생각 1도 없거든요. 이거 흔들림 많고 이거 저항 많아요. 밑에 내려오면 사겠습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라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상황까지 한번 챙겨보고요. 1번 2.99 상승입니다. No problem. 미국 선물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No problem. 자, 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폭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 아닙니까? 근데 확진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 이제 좀 봉쇄하고 있던 거 이런 거 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 우려에 대한, 이렇게 폭락했던 우려에 대한 거 조금 해소가 되니까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만, 하나 더, 유가도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다니까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아, 시장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쁘고요. 아, 닥터K의 전략 틀리지 않아서 한번 더, 아, 환희에 찬 그런 오늘입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후원, 슈리님, 많은 고맙습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오늘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NG!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